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소녀 위담씨랑 플레이 2번 파트로 네 번째 파트가 됐던가요? 네, 그렇게 될것 같네요.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부분이 꽤 많이 나와서 이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츠키코씨가 나쁜 쪽으로 이제 이 마을에 관련된 상자를 뒤집어쓴 그런 살인귀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도 했고, 반대로 주인공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조사합시다. 상자 아래 틈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소녀도 츠키코도 상자를 옮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손을 넣을 만큼의 틈은 아니네요. 뭔가 막대기 같은 물건은 없을까요? 막대기라. 어딘가 있을까? 지저분한 옷이 들어있다. 지저분한 옷. 마시다만 커피. 목이 좀 마르네요. 이거 마시는 건 역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오케이, 갑시다. 새로운 에리어로 오게 되고, 여기서도 조사할 만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뭐부터 조사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전부 다 조사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꽤 넓네. 우선 진행해볼까요? 우와! 이거 좋지 않은 예감이 팍팍 듭니다만, 커다란 TV가 놓여있다.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아, 딱히 비디오 테이프도 없네. 이게 비디오 테이프인가? 메모가 붙어있다. 메모구나. Follow 06 12 15 23 Smile 19 13 09 12 05. 이것도 캡처해 둬야겠네. 잠깐만요, 캡처해 둘게요. 오케이, 캡처해 뒀어요. 영 숫자의 메모. 아, 그냥 바로 볼수 있나? 아, 그렇구나. 그럼 별로 쓸모 없구나, 개참은 거. 팔로우 06 라고 쓰여 있다. 오케이, 오케이. 우선 그런 걸 얻었네요. 그거 이외엔 딱히 없네요. 비디오 테이프를 얻으면 여기서 볼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만, 수술대가 놓여 있다. 수술대. 들여다보진 말자. 좋지 않은 예감. 의무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물쇠. 열쇠 구멍이 없네요. 허. 열쇠 구멍이 없어? 그럼 다른 곳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될까요? 그런 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뭔가 배경음악이 좀 시끄럽지 않나? 왜 그래요? 시끄럽게. 아, 일단 세이브 할까? 일단 세이브 하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후. 세이브. 오케이. 갑시다. 단서 하나를 얻었고, 남은 건 위쪽이랑 오른쪽이네요. 힌트 일단 볼까? 아, 힌트 안 나오는구나. 그럼 위쪽. 아, 여기도 열쇠 구멍이 없네. 스위치를 누르거나 하면 다 열리는 걸까요? 그런 구조일까? 여기도 상자가 하나 있고, 관리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도 안 열리고, 못 가는 곳이 많이 있네요. 여자라고 적혀 있어요. 화장실일까요? 남자라고 적혀 있어요.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여자부터 갑시다. 후후후. 오오오. 일단 물은 나오는 것 같다. 깜짝 놀라게 하지 마요. 갑작스럽게 말이야. 아니야, 저런 건 대부분 그닥 별거 없어요. 그렇죠? 별거 없죠? 깜짝아. 에? 이게 뭐야? 사람 머리인가? 흠. 어딘가에서 또 변기 보다가 또 뭐가 나올 것 같네. 양변기다. 딱히 용문 없다. 양변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날이 올 줄이야. 용문 없다. 왜 여기만 용문 없다 그런 게안 나오지? 아, 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에? 안녕하세요. 어? 환각인가? 아, 일단 말해볼까? 치키코씨! 전화 싫어요. 전화로 대화하는 건 서툴러요. 직접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저렇게 짧고 얇은 것으로는 제 마음을 가다듬게 만드니까요. 치키코씨 전혀 이거에 대해서 터치해주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있어. 꼭 여기서 나가도록 해요.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모르는 것 같죠? 역시 환상인가? 주인공만 저걸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미심장해. 의미심장하네요. 무서워요. 에잇! 아, 무서워라. 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에잇! 용문 없다. 남자 화장실이다. 그렇네요. 에잇! 이거 집어넣어도 되나? 뭐, 세이브, 아, 세이브, 아, 정신 나간 짓이야. 그렇긴 하죠. 다시 넣을 수 있나? 아, 넣지 말봐. 넣지 말아봐요. 잠깐만요. 세이브하고 옵시다. 아마 저걸로 죽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세이브는 하고 옵시다. 가봅시다. 변기 속으로! 오란! 엥,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래 뭔가 있어 보이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싶은데. 네, 진짜로요? 에. 그건 예상치 못한 행동이라고 할까. 쓸만한 물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아, 저기, 눈에 초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스키코씨. 괜한 짓을 했어요. 나의 세이브는 뭐였던 걸까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됐어요. 이건? 전화기, 여기도 불길한 기운이 듭니다만, 뭐,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헤헤. 파스트라고 읽는 게 맞나? 이쪽을 세이브해둘까? 아, 세이브가 아니라 이제, 캡처해둘까? 잠깐만요. 이거 캡처하기보다는 그냥, 메모장으로 열어서 적어두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적었어요. 파스트 메모. 아, 이것도 그냥 얻을 수 있나? 그럼 딱히 역시 적을 필요는 없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쪽은? 뭔가요, 여긴? 이건 치키코씨한테도 보이는구나. 시체가 있어요. 그것도 당신과 비슷한 여자아이가. 배인 자국, 때린 흔적, 게다가 목이 세막대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자세는 안 보내기 좋겠어요. 나랑 닮은 여자아이? 이게 뭐야? 손? 의자에 묶인 여자아이의 시체를 봤습니다. 몸 곳곳에 끔찍한 상처가 있으며, 목에는 가느다란 세막대가 박혀 있습니다. 뭐 뽑을까? 가느다란 세막대. 으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가는 게 역시 좋았던 거겠죠? 아까 저린 건. 가만히 있었으면 왠지 죽었을 것 같았어. 오케이. 여긴? 여기도 별거는, 여기 뭔가 있는데? 날끝이 새빨간, 새가위가 떨어져 있다. 어디에다 사용한 걸까? 새가위가 있네요. 가져갈까요? 무기로 쓸만할지도 몰라요. 왜 이미 갖고 계신 거죠? 이게 그거였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빨갛다. 쓰기엔 편리하겠네요, 이거. 선이 끊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요. 환각을 보고 있을 때 주인공 여기 한번 왔던 걸까? 우선 가느다란 세막대 얻었으니까, 세막대가 필요했다고 하던 곳이 어디였더라? 분명 휴게실이었나? 휴게실 쪽이었던가? 우선 가볼게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세막대, 열쇠, 안녕하세요. 또 걸어주셨네요. 기뻐요. 네, 이와모토입니다. 이와모토 씨? 슈이치로 씨? 아무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요코야? 무사했구나. 지금 어디에 있어? 말은 어떻게 된 거야? 저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했다고?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그만둬. 그런 짓 해봤자 뭐가 되는데? 이전의 일은 미안해. 너를 두고 마을을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마을을 나가고 나서 미나코님의 어머니를 만났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미나코님, 츠키코님에게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빈집을 하나 마련해서 지냈어. 미나코라는 건 이제 자매들이죠?
소녀 기담이 나옵니다만 미나코, 츠키코, 카나코 이세 명이 이제 자매예요. 내 집으로 와. 거기서 함께 지내자. 저주 같은 건 잊어버려. 울고 있는 거야? 요코, 나는. 허. 어허. 츠키코씨? 아하. 체크씨. 이상하네요. 여기에 전화 같은 건 없는데. 여기에 전화기는 없어요. 전화 소리도 안 들려요. 전부 당신의 망상이에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전화를 거는 거? 쓸데없이 파고드는 거? 아니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장소에서 살아남아 탈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아들으셨으면 그 손을 넣으세요. 치키꽃이 무서워요. 뭐 하는 거죠? 빨리 제 말을 들으세요. 잘하셨어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치키꽃이 분위기가 확 변하셨네, 또. 여기는 휴게실인 걸까요? 커피가 놓여있네요. 커피는 별로 마셔본 적이 없어요. 맛도 쓰고 안 좋아요. 이건 주인공은 정상이긴 한데 치키코 씨가 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세이브합시다. 세이브할 때는 그런 말안 하네요. 그거 내려놔요 이런 말안 하네요. 다행이네요. 세이브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두려웠는데 다행이네요. 우선 관리라고 적혀 있다. 관리. 관리가 어디였지? 위쪽이었나? 여기에서 자료실, 휴게실, 의무실, 관리? 관리실 안쪽에 교육실. 여긴가? 달리 걸려있던 게 여긴가? 들어갈게요. 오케이. 일단 세이브 있다. 여기 세이브가 있다는 건 심상치 않은 게 나온다는 뜻일 텐데. 두렵습니다만 우선 가봅시다. 서류가 놓여 있다. 꽤 조사할 게 많이 있네? 어떤 기계가 있네요. 너무 만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전되면 위험해요. 그렇네요. 우선 읽을까? 서류. 컴퓨터 사용법. 컴퓨터에 연결된 각 카메라의 감시 및 자물쇠를 조작한다. 아, 이걸로 이제 자물쇠를 푸는 건가 보다. 전원을 켠후 8자의 숫자 패스워드를 입력. 패스워드에 대해선 담당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패스워드 인증 후 하단의 커맨드를 입력해서 조작한다. 감시 시스템 가동. 클라우드 모니터 런. 다음 모니터를 표시. 넥스트. 자물쇠를 조작. 록은 잠금. 언록은 잠금 해제. 당신의 마음을 언록. 시스템 종료 엔드. 패스워드는 패스트. 잘은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자물쇠를 여는 게 가능한 것 같네요. 발음 꺼인데 죄송해요. 책인가 라디오인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실제로 만져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걸요. 역시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 걸 모르시나? 이게 컴퓨터? 하지만 어떻게 조작하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아, 커피구나. 읽을 게 아니라. 커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편이네요. 어머, 의외네요. 저는 커피의 쓴맛이 잘안 맞아요. 향기는 좋아하지만, 설탕과 우유? 맛을 순하게 말인가요? 그러니 뭔가 근사하네요. 담행같이 마셔볼래요? 그렇네요. 여기에서 무사히 나가서, 치키코씨도 무사하게 계신다면야, 꼭 같이 마시고 싶네요. 이게 서류에 적혀있던 컴퓨터란 기계인가요? 일단 전원을 켜볼게요. 삐롱? 오, 오케이. Please enter password.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설명에 의하면 번호를 입력하는 것 같아요. 8자리의 숫자 같네. 어떻게 입력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입력을 하지? 어디에서 또 힌트를 봐서 이제 찾는 것 같죠? 틀린 것 같네요. 8자리의 패스워드. 역시 이거겠죠? 이게, 이거나, 이게, 이제, 저거의 단서 같은데, 팔로우랑 스마일.
아마 여기서 이걸 풀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더 이상 조사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거를 풀지 않으면 자물쇠도 열리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풀어야 할 텐데, 8자리의 숫자. 8자리. 왠지 알아낸 것 같은데? 지금 적혀있는 숫자가, 이제 팔로워는 4개고, 스마일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꾸면은 저렇게 되는 걸까 싶어서, 숫자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쫙 늘어놓고, 거기에다 숫자를 붙이면, 그게 그대로 저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팔로우는 A, B, C, D, E, F. F가 여섯 번째니까 6. 그리고 L이 F, A, B, C, D, E, F, G, H, I, J, K, L. L이 12번째니까 12.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이 파스트에게 적용하면 16이랑 A, B, 1이랑 A, B, C, D, E, F, G, H, I, J, 10, 19랑 그 다음이 T니까 20, 20? 일단 입력해 볼게요. 이게 맞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해봅시다. 오케이, please enter password. 오케이, exactly. 여기서 1, 그리고 19, 20 맞으면 좋겠다. 어! Success! 됐다! 이걸로 된 건가요? 된거 같네요. 일단 전원은 이대로 켜놓고 있을까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save도 해둡시다. 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네요. 처음 이걸 봤을 때는 눈앞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만. 오케이. 이걸로 조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Cross monitor run. 오케이. 아, 오른쪽 화면에 영상이 켜졌네요. 방향키로 영상을 조작하고 결정키로 잠금을 해제시킵니다. 취소키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일단 여기 열려 있구나. 여기는? 잠김. 일단 열어둘까? 잠금 해제, success. 해두고. 열림 상태? 상태가 열림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겠죠? 괜찮은 거겠죠? 여기도 success. 이거 하나 열게 해주면 다른 건 닫힌다든가 그런 건? 아,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열림, 열림, 열림. 관리실 앞. 여기는? 에러. 아, 에러 뜨는구나. 이걸로 다 열었죠? 여기 말고는 다 열었죠? 열림, 관리실 앞은 됐고. 오케이, 오케이. Exactly. 오케이, 됐어요. 좋아. 이걸로 확갈수 있는 곳이 늘었네요. 세이브. 갑시다. 오! 어라? 어라? 잠깐만. 불을 켜는 것도 있던가? 불 켜는 거 분명 불 켜는 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았나? 불 켜는 거 카메라의 감시 및 전자 자물쇠를 조작한다. 아, 자물쇠만 조작하는구나. 아, 이거 좋지 않은 예감이. 잠깐, 우선은 갈 곳을 정해두자. 우선 여기 관리실, 집행실, 여기 위가 열렸고, 휴게실은 원래 열려 있었고, 여기는 닫혀 있던가요? 여기 닫혀 있었고, 여기도 닫혀 있었고, 여기가 가장 가깝나? 현재로서? 여기가 여기서 위쪽이죠? 관리실 앞에서 위쪽이니까. 여기부터 가볼까? 손에 찍혀 있는 걸 봐서 여기가 가장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 단순하게 여기부터 갑시다. 여기가 안 갔으니까, 어? 설마 했던 2층, 3층. 예상 이상으로 넓어 보이네요. 우선 뭔가 있다. 여기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어딘가는 열리는 곳이 있지 않을까? 없네. 소녀는 선반 안에 기름통이 놓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름통이 놓여 있다. 거의 비어 있지만 어떻게든 한 번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윤활유. 오케이. 자물쇠. 우선 윤활유를 얻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와! 이거 저번에 풀었던 그거 아닌가? 우선 여기는? 당신! 이거 설마, 내가 남은 네 명을 죽였다는 건가? 어둠 방에 들어온 소녀는 구석복과 줄에 묶여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죽어 있는 걸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줄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 풀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줄은 풀어주고 싶네요. 이거 이미 죽어 있는 거라면, 아니,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음식은 먹기가 그렇겠죠. 이런 데에서 먹을 거 타령하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렇군요. 이거, 이미 죽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살아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인 게 돼버리는데. 일단 이거. 영숙자, 영문. A는 원.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패스워드의 힌트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우선 세이브를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무서워라. 세이브를 해두고. 남아있는 건 의외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네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방에 숫자가 꽤 많이 돼서 갈 곳이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갔었던 데랑 가지 않았던 데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도 그러고 보니까 있었구나. 일단 여기 가봅시다. 의무실. 여기는 뭐가 있을까? 우선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만, 지저분하다. 자,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선반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뭔가 걸려있어서 잘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리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준 윤활유를 써볼까요? 그걸 여기서 쓰나? 열렸어요. 츠키코씨? 괜찮아요. 가슴을 박혔지만 아마도 깊게 박히진 않았을 거예요. 체크씨는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아마 뽑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슴 쪽을 잡아주세요. 미안해요. 이런 걸 시켜서. 통증은 남아있지만 이제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잠깐 누워있어도 될까요? 치키코씨. 이런 면 보면 나쁜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말이죠. 혹시 이중인격 그런 건가? 아니면 저번에 소녀 기담 때처럼 이제 귀신한테 빙의되어 있다던가 그런 가능성도 있죠? 통증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머리가 멍해져요. 어쩌면 독이 발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좀 위험한데. 체크씨, 죄송하지만 소독약을 찾아줄 수 없을까요? 부탁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나 혼자야 이제? 에탄올이라 적혀 있는 게 소독약이에요. 저기 죄송해요. 머리가 이건가? 빈병. 에탄올. 에탄올. 어디 있네 에탄올. 만지지 말자. 이럴 중요할 때 그런 듯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키코씨. 빈병. 그저 빈병. 이거 조사 안 하고 갔으면 스토리가 달라지거나 했지 않았을까 걱정이네. 그럼 또 주인공 혼자서 행동하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여기는?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그렇구나.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아, 여기로 이어지는군요. 그렇구나. 어딘가에 에탄올 그런 게 있을 만한 곳이 있었나? 다 조사해 봤을 텐데. 에탄올.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에에에에에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에에에에 어어 치키코씨?
왜 이러시지, 치키코 씨? 왜 갑자기 내가 못볼걸본것 같아. 그나저나 에탄올이 어딘지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에탄올이 어디 있지? 약실, 약품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약품실, 거짓말. 약품실에 가는 건 거짓말이라는 건가? 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약품실? 약품실. 약품실로 되돌아가라는 건가? 허. 세이브에도 가볼까? 어쩌면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으니까, 세이브해두고 약품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쪽이었죠? 분명 약품실이. 여기. 여기서 약품실. 아, 있다! 에탄올. 여기 있긴 있었구나. 전화 소리. 어? 어?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짓말이라는 말은 듣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거 되게 싫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우신 분이네요. 으아! 왠지 닿으면 안될것 같아. 치키코 씨? 치키코 씨? 계시나요? 치키코 씨? 치키코 씨? 어? 저게 뭐야? 새하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 저걸 어디서? 으이! 저걸 어디서 따돌리지? 따돌 만한 곳이 있나? 로커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었나? 로커. 여기! 이번엔 왠지 들킬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숨었었으니까, 이번엔 왠지 들킬 것 같지 않나요? 스토리의 흐름상. 일단, 눈좀 가릴게요. 그만둬. 제발 그런 건 그만둬. 나한테 이러지 말아줘. 이번에 왠지 나가면 나올 것 같다. 왠지 이런 이벤트 자체가 이걸로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이벤트로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왠지 이번엔 나가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하나, 둘, 셋! 어래? 없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세이브하고 나가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네. 뭐였던 거지? 저 사람이랑도 만나는 것도 두 번째인데. 치키코 씨? 목이 절단되어 있으며 머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다. 치키코 씨, 아까 전에 그 문틈으로 보였던 게 살짝 얼굴 같은 게 보이긴 했었는데, 설마 그게 치키코 씨 얼굴이었나? 우와, 우선 얻었으니까 가도록 합시다. 설마 치키코 씨가 저렇게 당하실 줄이야. 저렇게 당했다는 건 결코 그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환각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걸 풀어주자. 소녀씨! 소녀씨라고 말하는 거좀 이상한가? 소녀요! 여자아이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변전실의 열쇠. 에! 일단 세이브. 이런 곳에서도 세이브 할수 있게 해주는군요. 그 점은 상냥하시네요. 뭐 일단 세이브 해놓고.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환각 속인가? 우와, 으이. 아, 이거 오른쪽에 뭔가
왔던 것 같은데. 어? 이건? 아, 아야 아파. 이건? 에? 이게 뭐야? 이거를 들으면 내가 죽고, 이 다섯 끼를 사용해서 저 아이를 죽이라는 건가? 어?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아야. 여섯 개를 다 내놔야 되나?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야. 내가 아니었구나. 이봐. 또 하나의 나. 시체가 세막대에 꿰뚫려 고정되어 있다. 배를 가를 만한 도구를 찾아내야 한다. 배를 가를 만한 도구? 지금 내가, 일단은, 새가위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안 되나? 역시 안 되나? 이런 곳에 있어야, 안녕하세요. 금방 사라지는 거였구나. 이건 대체 뭐가 뭔지, 아직 상자에 넣을 만한 물건이 모이지 않았다. 요, 요, 이봐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소녀는 계속 환각을 보고 있는 걸까? 손도끼가 떨어져 있다. 이걸로 배를, 내장을 가르면 되는 걸까? 아, 혈액이구나. 저번엔 손가락을 넣었었고, 이번엔 혈액. 나머진 내장인가? 내장도 넣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넣는다 했었나? 혈액. 이것을 저 상자 안에. 역시 주인공도 광신도인 건가? 여기에다가 손가락과 혈액을 안에 넣을까? 넣었다. 자, 이것으로 어찌 될까? 또 나오시나? 아까 그분? 그건 그대로 곤란한데.